앞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소비자가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 사업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내용을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와 주방형 붙박이 가전으로 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어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류 건조기 등 주방에 쓰이는 가전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대상에는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 전문 금융사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처럼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어촌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역 농협 수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여신 전문 금융사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 사업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학교나 재단법인에 속한 병원에서는 의료관광 호텔업이나 여행업 등 의료 관련 부대 사업을 해온 반면 순수 의료법인에는 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 약사 고용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밖에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로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곳도 도시가스 사업자로 인정하고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공급자, PP 소유 제한과 매출액 제한 등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